풍산문화지역에서 나타나는 이 지표 유물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. 보시면은 그 빗살무늬 토기라는 것이 있죠. 빗살무늬 토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그림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 한강변의 암사동에서 출토된 것인데, 이렇게 된 빗살무늬 토기가 고조선의 지표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. 이 빗살무늬 토기는 중국과하고는 이질적입니다. 중국의 고대 그 토기들은 대개 초창기에는 채색 토기, 색깔을 칠한 그런 토기였는데 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긁거나 찍어가지고 만든 그 빗살무늬 토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비파형 동검입니다. 이 비파형이라는 것은 중국의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했는데 상당히 이쁘고 멋있게 되어 있죠. 이런 비파형 동검은 중국 것과는 다른 또는 이질적인 동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중국에서 나타나는 동주식이라든지 오로도식 동검은 우리 고조선식 또는 그 요녕식 동검하고는 모양과 그 다음에 재질 자체가 틀립니다. 그래서 상당히 중국 거에 비해서는 또 다른 이질적인 동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이걸 구체적으로 뭐 재질을 분석해 보니까 중국과 다른 우수한 재질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또 이거 이외에 이제 고인돌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청동기로 나타난 단유쇠문경이라든가 이런 우수한 고조선의 지표 유물들이 있습니다. 이런 지표 유물들은 중국의 내륙 지역에 있는 것하고는 전혀 또 이질적인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쪽 홍산 지역에서 나타난 요하 문명 또는 홍산 문명은 중국 내륙에 있는 중원 문화하고는 전혀 이질적인 문화라는 것이죠.